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문인협회 이정규 회장님께서 쓰신 축하의 글을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가을 행사 축사. 청명한 가을날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홀에 참석하신 종합문예유성 협회 회원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0년 종합문예유성 가을 행사에 참석하신 네 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회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 행사를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신 황유성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글로벌 문인협회 국제관 101장에 수상하신 모든 회원님에게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신인문학상 수상자 회원님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이니만큼 초심을 잃지 마시고 종합문의 유성에서 문학인으로서 좋은 글로 집필하시고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글로벌 문인협회에서 주최한 국자감 101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품성 70%, 협회 기여도를 30% 하여 총 100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승진시켜야 하는데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신체가 좋아서 승진을 시키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근무하여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협회 기여도를 말씀드리자면 오늘과 같이 협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신인문학상 후보를 추천한다거나 대한민국에 많은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유성협회에 모셔오거나 유성협회 카페나 밴드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카페는 유성협회의 몸통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협회가 협회 기여도를 101장과 함께 동반되어 점수가 산정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눈수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지만 멋진 행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종합문예유성 협회의 가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문인협회 회장 이정규.